안녕하세요. 오늘 헤어라인이랑 정수리 쪽 SMP 시술 받으실 거예요. 우선 제가 이마 쪽 헤어라인 쪽이랑 정수리 한번 살펴보고 어느 정도인지 상태 좀 보고 디자인 들어갈게요. 침대 자세 편안하게 하고 누우시면 돼요. 힘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정수리 쪽은 아마 거의 통증 없으실 텐데 이마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헤어라인 쪽으로 갈수록 조금 따끔따끔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고통스럽진 않으실 테니까 아마 참을만 하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잠깐 쉬었다가 해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머리 속좀 한번 살펴볼게요. 빗질 좀 할게요. 정수리 빈 곳이 좀 많아서 고민이신 거죠? 정수리 쪽이 많이 모발이 얇고 휑한 곳이 좀 많이 보여요. 여기 뒤통수 쪽은 그래도 숱이 좀 있으신 편이고 모발 두께도 정수리 쪽보다는 많이 두꺼우시거든요. 일단 고객님 머리 모발 상태가 전체적으로 가늘긴 해요. 전체적으로 가는데 특히 정수리 쪽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 쪽이 모발이 많이 가늘어지셨네요.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랑 다르게 여기 정수리가 휑해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넓어져요. 오늘 두피 문신 SMP 시술로 이마 쪽, 헤어라인 쪽 정리 들어가시면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많이 보완되실 거예요. 고객님 이마를 보면은 이마가 되게 예쁘신데 여기 군데군데 약간 패여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보완해주고 보완해주고 채워주면 이마도 훨씬 깔끔하고 예뻐 보일 거예요. 평소에 정수리 여기 휑한 게 조금 컴플렉스셨죠? 아, 그래서 그거 화장품 헤어팡팡 같은 거? 그런 걸로 채우고 다니셨구나. 이제 오늘 시술 받고 나시면 헤어팡팡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초미세 도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근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진짜 엄청 가까이서 이렇게 머리 들쳐서 보지 않는 이상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티가 안 나요. 자연스럽게 휑한 곳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술 시작해볼게요. 잠깐만요. 머리카락 좀 뒤로 뺄게요. 고개 살짝 만들어주시겠어요? 한번만 소독할게요.
지금 아프세요? 지금 따끔하시죠? 지금 이마 쪽이라서 더 아프실 거고, 정수리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통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정수리 쪽은 오히려 조금 약간 마사지 받는 기분? 시원하실 거예요. 사이사이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
치워서 정돈해줘도 이마가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머리 올리고 다니셔도 돼요. 오히려 이마는 되게 예쁘시거든요. 이마 자체는 너무 예쁘신데 헤어라인이 좀 비틀비틀하게 돼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 좀 컴플렉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헤어라인은 다 되셨고 이제 정수리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헤어라인은 조금 정돈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정수리 쪽은 확실히 비어있는 부분을 많이 채워줄 거예요. 네, 여기 정수리랑 그리고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뒤통수에 이쪽도 많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요 라인, 요 라인이 많이 비어보이시고 그 밑에 뒤통수는 모발 두께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정수리 쪽은 뒤통수 갈라지는 라인 여기까지 재워볼게요. 자연스럽게.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예쁘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수리 시술실 들어갈게요. 정수리 쪽은 안 아프실 거예요. 오히려 시원하고 마사지 받는 기분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정수리에 많이 좀만 조금 따끔따끔했었고 시작할게요.
시술 때문에 자극이 좀 있어서 며칠 동안 두피 조금 상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두피가 트러블도 많고 예민하신 두피라서 오늘 시술 받고 나신 다음에 절대로 머리, 두피 손으로 만지거나 자극 주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이거 잉크 묻은 거 닦아드릴 거예요. 헤어라인이랑 정수리랑 다. 시술 받는 동안 크게 불편한 건 없으셨죠? 괜찮으셨어요?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은 머리 감으시면 안 돼요. 시술해 놓은 게 번지거나 색깔이 빠지면 안 되니까 최소 24시간은 머리 절대 감으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열가해지는 거 있죠? 사우나 같은 거. 그런 거 금지해주시고. 아야, 머리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머리가 이거 잉크 지운 것 때문에 살짝 덮여 있는데 하루만 참아주세요. 예쁘게 돼야 되니까 거울 한번.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갔죠? 진짜 엄청 가까이서 막 이렇게 들쳐서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티가 거의 안 나요. 초미세라서. 그리고 정수리 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갈라지는데 뒤통수 갈라지는 여기 라인까지 많이 지워주신 거 많이 지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어디 가서 정수리 머리 비어 보일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어팡팡도 이제 버리셔도 되고요. 앞으로 나이 먹을수록 모발은 더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해놓으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